겨울의 맛이 익어갑니다. 아, 너무 미치겠다. 찬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진미, 굴입니다. 바다 향기가 입안에 퍼지면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너무 행복해요. 행복의 맛은 갯마을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산이랑 바위랑 시리얼 쓰러져 어땠어요? 아, 추워! 깨야죠, 깨야죠. 바다의 보배를 캐내는 이 사람들에게 칼바람 매서운 이 계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철입니다. 네. 애들이 까맣고 이쁘지요? 아이고, 평생을 했네요, 평생은. 갯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살아온 이들이 전하는 바다의 맛과 삶의 맛. 굴이 익는 마을의 3일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천수만 안쪽 바닷가에 천북 굴단지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굴을 파는 식당 70여 곳이 모여 있죠. 두 번째 짓고 팔 때 또 다시 선별을 해서 또 한 번 더 짓어요. 아, 오랫동안 한 1년 반 정도 바다 쪽에 있어서 뻘이 붙어 있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딱 깨끗해야 봐 좋다네요. 예부터 굴산지로 유명한 이 지역엔 굴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요. 너무 집어넣었어, 이거 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 어리굴젓은 그 맛이 일품이죠. 굴젓이에요. 제가 굴 직접 까가지고 고춧가루 내가 직접 농사 져가지고 그렇게 빻아가지고 깨끗하게 하죠. 진짜 여기 와서 잡수는 분들은 복 받는 분들이에요. 다 직접 손으로 농사 짓고 네, 여름에 우리 농사져서 이런 거 만들고 고춧가루 같은 거 겨울에 불장사 합니다. 굴이 생산되는 겨울이면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는데요. 김장 담그는 일도 한몫을 합니다. 바닷물 하루 들이면 소금을 좀 넣어야 되고 이틀 들이면 소금을 하나도 안 넣어요. 이건 지금 이틀 들인 거. 가게 안에선 김치소를 버무리는데요. 이게 새우젓밥이야? 네. 와,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몇 포기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 300포기 넘을 거 오늘 하는 거. 저번에 한 200포기 해서 또 다 식구들 나눠서 먹고. 언제 와서 일을? 상인들 대부분은 동네 주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인 겨울엔 굴단지에서 일을 합니다. 김장 도와주시러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해마다 오죠. 해마다 오죠. 요 아주머니는 한 30년도 넘었대요. 아, 여기 30년이나 되셨어요? 이 집에서 먹고 살다시피 오요. 나는 겨울이. 내년 3월까지. 뭐 농사가 지어갖고서는 그거 조금 지어갖고서는 어떻게 애들 가르치고 애들 여기서 하려 했겠어. 순전히 우리들은 바다에서 나와서 돈 많이 구했지. 바다가 은행이여, 돈 창고여, 돈 창고.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게 수육 아니겠습니까? 고기 냄새를 맡고 이웃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고무장갑도 빼지 않은 채 말이죠. 얼른 먹고 가서 일어야지. 불 까야 돼, 불. 찬바람이 불면 시동이 걸리는 굴 마을. 이제부터가 한창입니다. 굴은 12월부터 2월 사이가 가장 알이 굵고 맛이 좋은 제철입니다.
가다. 부지났어요. 소 단지채 푸짐하네요. 이거 더 실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음지막하네 이게. 한번 잘 말할게. 뜨겁다. 아주 오늘 잘 왔네 아주. 오. 진짜 이 맛이에요. 신선한 거야. 달콤한 거야. 또 뭐는 그 바다의 짠맛. 그것이 최고죠. 저는 큰 딸. 여긴 둘째 딸. 여기는 큰 사위. 큰 딸, 저 딸. 엄마, 아버지, 손자. 저희 엄마예요. 많이 먹고 건강해. 그래서 우리 여친이 들고 다니고. 자, 하나 더 줄게. 생굴을 접시째 들이마시네요. 정현아, 표정 있잖아. 암주척, 암주척. 아니, 근데 굴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선물 좋아해 먹어요. 좀 하세요, 이거 하나. 우리 가족의 행운을 위하여. 야! 네, 가족의 겨울 나들이가 훈훈합니다. 천북 굴단지에 처음부터 대규모 식당가가 들어선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추운데 이거 배 타고 다니면서 깡통에다가 장작불을 넣고 다녔어요. 장작불을 넣고 다니는데 거기다 이걸 소주 옛날에는 대빵을 갖고 다니, 대병 큰 거. 그걸 갖고 다니면서 술 안주로 이걸 구웠으니까 구워서 먹고 그랬거든. 그래서 괜찮겠다 해갖고 이걸 아줌마 세 분이 조그만 데 다섯, 세 개 꽂고서 장사를 했었어. 그래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10집 해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1990년대 초반, 세 집으로 시작해 지금은 70집이 넘는 대단지가 된 거죠. 초창기부터 장사를 했던 주민 한 분이 보여줄 게 있답니다. 노래했다는 역사책에 프랭카드 이런 간판이 아니고 프랭카드 각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한 거 한 다섯 집 여섯 집 할 때 막 바람 불으면 막 하우스가 펄렁펄렁펄렁 막 기둥이 빠질까 봐 진짜 손님이 빨리만 구가길 막 기다렸어요. 위험할까 봐. 어머니 사진이 아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야. 이때 당시 이제 46시로 나왔어요. 2년 후에라. 그래요. 잘 가셨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굴단지 한편에는 윗동네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전부터 굴을 캐온 1세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잠깐만요. 추워서 이렇게. 아, 햇빛 있는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 예. 추워서. 날씨 차갑네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닥이 다 이 불 딸 때, 얼어붙을 때, 막 호미로 캐면 호미가 다 뻗어져. 현재 오래되시, 우리. 한 40여 년. 1년만 하면 40년이요. 마을 바로 앞에 굴밭이 펼쳐 있던 그때 할머니의 기억 속엔 아름다웠던 시절과 안타까운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가니까 물이 나갔는데 막 온 천지 바닥이 막 우유빛이요. 이 알을 다 품어서 아주 뿌옇더라고. 온 바다가 그냥 우유... 우유빛이요. 막 다 그게 다 굴이 많아갖고 산란해가지고 그렇게 많더라고. 그때가 좋았고 굴도 엄청 많았고 근데 다 막아서 절단 나시. 왜 바다는 다 막는지 모르겠대. 아 바다를 막았어요? 네, 요 앞이 제방 막았잖아. 네. 거기 막아서 그 안에가 다 굴밭이었어요. 주민들을 반대 안 했어요? 아이 반대를 왜 안 했겠지요? 허다하다 졌지. 나라는 못 이기겠더라고. 나라는 못 이겨. 저시오, 저서 결국은 막으시오.
15년 전 방조제 건설로 물길이 막히자 마을 앞 갯벌은 민물 호수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자구책을 찾아 지금 위치에 새 터전을 닦은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절에 인연을 맺은 손님들은 굴단지가 이사 온 후에도 꾸준히 찾아옵니다. 아, 짰네. 바다 짰네. 어충 와가지고 뭐 하는 것 찍고 뭐 어디가 다 해서. 굴구이를 먹기 전 단골들은 목장갑부터 낍니다. 자주 와보셨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여기 우리 여기 단골이에요. 고향 이쪽이라요. 네. 단골이에요, 단골. 딱 앉으면 기본 자세. 그러니까 딱 준비가 착착 되네요. 네, 기본 자세 딱 앉으면. 그간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찾아왔다는군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오, 그 전에는 자주 다녔었는데 네. 한참 동안 안 왔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 생각나서 저걸까 봐.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갖고 아버지 생각날까 봐 안 왔어. 다 같이 자주 왔었던 곳인가 봐요. 꼭 응, 가족이 응. 같이 왔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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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위해 자녀들이 마음먹고 온 건데요. 왜 차라리 마음먹어?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어머니는 잘 드시지를 못합니다. 아, 뜨거워. 까운 거다. 여기 하나 남아. 잘 드셨어요, 아버님은?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버지가 막 사위도 오면 좋아하셨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 왔는데도 엄마가 안 드시잖아. 생각나서. 이렇다고 막 죽 조금 오면 또 어제부터 죽. 생각만 나서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내가 인상이 막 찌그러진다니까, 지금. 맥술이 우네. 울기로. 아빠 생각나서 그러나 보다. 고기 잡수고 끓여야지. 주인 아주머니가 굴 한 망태기를 거저줍니다. 상관다니까? 아니 지금 우리 가게에서 먹을 시간도 없어. 저번에 언제 먹어? 담배. 바람 불고 추워진대 이거. 아이고 진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내가 아빠도 오지 말자. 엄마 잘 먹을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 손님들에게 마음을 쓰는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계셨는데 집에서는 밥을 안 잡수었고 여기 오면 잡수었어. 그러다가 봄에 돌아가셨어. 그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팠거든. 돌아가셔서. 남편이 병원에서 투병 중입니다. 그 때문에 단골 손님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거죠. 지나온 시간과 함께 사연도 쌓이고 굴단지의 밤은 깊어갑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 벌써 문 연 집이 있네요. 물 청소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듭니다. 내가 한 15도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작업은 힘들지. 아, 이거 바닥이 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죠. 청소가 끝나자 굴을 세척하고 선별 작업을 합니다. 지금 뭘 골라 계시는데? 이렇게 깨진 거, 이거 깨진 거 소리가 틀리죠? 아. 평평, 얘 안 깨지네, 소리가 틀리다. 손님이 오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지만 새벽부터 준비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양은 냄비에는 불찜용 석화가 담깁니다. 이거 고무통에 담는 거는 뭡니까? 구이. 아, 이건 구이용이죠? 네, 구이. 겨울바람이 날카로워질수록 사람의 수고는 더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굴 채취한 거지 건드려 갑니다. 아.
방조제가 생기기 전엔 마을 바로 앞 갯벌에 석화가 지천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를 타고 2km쯤 나가야 굴을 채취할 수 있죠. 굴밭에 부표 대신 말뚝이 꽂혀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 굴은 썰물 때 캐놨던 건데요. 30kg이 넘는 무게 때문에 사람이 옮기기가 어려워서 밀물 때 배를 타고 와서 기계를 이용해 끌어올리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좀 잘 자나요? 이런 거 1년. 이렇게 보시면 태가 이렇게 있죠? 그죠? 3년 된 겁니다. 3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게 원래 1년 지난 겁니다. 이게. 여기 2년. 커가면서 성장이 커지겠죠? 예. 이제 3년. 4년째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태어나 나왔죠? 예, 예. 이게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야, 이거 색깔도 틀리네요. 자연굴이. 예. 귀한 겁니다. 좀 찰지죠? 맛있죠? 굉장히 육질이 식감이 좋네요. 예. 좀 이게 좀 통통 튄다고 봐야 됩니다. 짜증내도 맛있습니다. 온 바다가 다 구리했으니까. 그냥 막 동네 분들도 같이 막 뻐먹고 같이 막 고먹고 그랬기 때문에 추억이 엄청나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마을 앞에서도 바로 이제 자연. 그렇죠. 집 앞에서도 바로 나왔죠. 아, 이거 보면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한, 정도였습니까? 한 손바닥만 하시겠다고 보면 됩니다. 아, 굴이요? 예. 한 시간 후. 바닷물이 빠지자 굴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썰물 때마다 햇볕과 바람을 쏘이며 자란 굴은 육질이 쫄깃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굴 속에 있어서 그 넓이가 크기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좀 넓다고 봐야 되겠죠? 축구장 한 다섯 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굴밭이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넓죠. 서둘러 굴단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이 더 빠지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이기 때문이죠. 아니, 근직을 왜 또 바다에 떠지세요? 아, 뻘 묻는 거 닦기 위해서 헹군 겁니다. 뻘이 많잖아요. 이거 또 누가 근처 가지시지 않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동네 분들이라 뭐 도둑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천북 굴단지의 터줏대감인 김순희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나설 채비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어디를 가시나 했는데요. 집 근처에 있는 밭입니다. 간밤에 추위가 서리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인 광호 씨는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아침에는 배추가 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필요할 때 가져가려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들을 도와 농사일을 거들고 겨울이면 굴장사를 하는 김순희 할머니.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은 허리가 굽어서도 여전합니다. 이제 그만둘래도 손님이 나를 보고 오는 손님이 많아서 애들이 해도 나가서라도 그냥 있으려고. 단골 손님들 때문에요? 예예, 예, 단골 손님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 또 일을 보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하게 되더라고요. 썰물이 나가고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자 광호 씨가 낙지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게 낙지 구멍이에요. 여기 부르시고 여기 구멍. 이게 다 연결됐어요. 낙지가 뻘 속에 숨어 있나 봐요. 그렇죠. 숨어 있죠. 자기만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낙지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되게 깊숙이 숨어 있네요, 애들이. 네. 날이 추우면 더 깊어요. 파고 또 파도 좀처럼 끝나질 않는가 싶더니만 드디어 낙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나겠지? 와, 되게 크네요. 이게 껄낙지, 껄낙지.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우와. 아, 이거 잡아다니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는데. 그렇죠? 네? 오늘의 전리품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네. 아이고. 사람의 땀을 모른 척하지 않는 바다. 오늘도 그 대가를 내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없던 굴단지는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주로 주문하는 것은 대표 메뉴인 굴구이. 그냥 그냥 굴 드시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아찔이가 그래. 눈에 몇 번 맞았거든. 그래도 맛있어요? 네, 맛은 있어요. 저희 사람들은 이게 튀긴 건 좀 겁내지. 근데 우리들은 안 그래. 이게 더 재밌어. 퍽 튀기는 게. 눈도 맞았어, 눈도. 네, 그냥 나도 맞지. 자꾸 이렇게. 그래야 안 되는 앞뒤로 거야. 이렇게 해줘야 이것도 벌려요. 자주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밑에서 타느라고 이게 타그니까 이렇게 뒤적거려줘야 돼요. 음식 맛이란 게 혀에 감기는 그 맛 하나뿐이겠습니까? 굴단지 윗동네에선 할머니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시국 토론을 벌입니다. 아이고, 대통령 이제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왜 또 그래요? 우와, 확실하게 뭐 언제 내려놓는다고 했나? 내려놓는다고 했으면 내려놓는다. 장관들한테 물어봐야지. 최순실이가 어디 나라일 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 멀찍이 앉으셔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네요. 수십 년 이웃들끼리만 통하는 거겠죠. 어머니, 저기 간판에 있는 사진은 언제 쪽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한 20년 전에 찍은 건. 신옥자 할머니도 초기부터 굴단지를 지켜온 네. 1세대 중 한 분이십니다. 윗동네는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있어 아랫동네만큼 손님이 찾기 쉽지 않은데요. 할머니 가게에 반가운 첫 손님들이 왔습니다. 이거 김장 먹을 때 먹는 이건데. 그래도 김장 초. 절인 배추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굴하고 준 거죠. 이거를 이게 얼마나 고마워. 굴구이를 먹으러 왔다가 할머니의 푸근한 인심까지 덤으로 맛보고 가시는군요. 예, 한 병이. 아, 한 병 여기 있어요? 알았어. 여기까지만 해도 했어요. 이제 굴구이. 굴. 감독님. 생굴. 생굴 무침 싸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 피조개. 피조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칼국수. 어디 고급 식당 가도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점은. 당신이 드시는 거 있으면 메뉴에 상관없이 내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골을 찾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돈 7만 원밖에 안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할매. 예? 저거 내가 많이는 못 드리는데. 뭐요? 이거 손자 들어오면.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시오? 주셔.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지. 정이요 그냥.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시오? 아니면 나중에 오면 또 그냥 서비스 주던가. 아이고 고맙게 찾을게요. 예, 아이고 사람들이 없어. 내년에 와도 또 계시는 거죠? 예. 네. 갑시다. 그때 죽으면 안 되지. 고생하세요, 감독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는 부업도 하십니다. 별 보기 들어가면 직접 키운 배추를 바닷물에 절여 택배로 보내는 건데요. 너무 많이 담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꼭꼭 눌러주면 돼서 그래. 딱 맞아요. 이거 열폭이면. 손님이 뜸한 평일에는 배추 택배를 부치는 일이 주된 일가입니다. 상자에 붙일 송장에 한자 한자 정성껏 써놨습니다. 오, 잘 쓰시는데요. 서훈 씨, 저 명필이신데요. 아이고, 이 개가 웃어. 그럴 말씀하지 말으시오. 서훈 씨, 정노우. 네, 우리 어머니 연세에 또 학교 못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의대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뭐지 재산이 자꾸 사업에서 없애가지고서 망해가는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그럼 아버님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의대 갈 수도 있었겠네요. 울르지요. 우리 손녀딸은 하늘에 보내시오. 비록 할머니의 배움은 길지 않았지만 갯바람에 맞서가며 삶을 일궈오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5, 6년 전부터 이 트럭이 굴단지에 나타났는데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뭔가 물어봅니다. 깐 굴을 팔러 온 거죠. 사장님, 깐 굴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깐 굴이요? 굴밥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해야죠. 전에는 식당에서 직접 굴을 까서 팔았는데요. 천북 굴구이가 유명해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틈새 시장을 파고든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모여갖고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잘 까시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뿐이 없어요. 젊으신 분들이 이 굴을 작업을 안 해요. 여기 하우스에서 굴을 여기가 제공을 해드리고 저기 굴 까는 거. 천북 굴단지에서 멀지 않은 마을의 비닐하우스가 굴을 까는 작업장입니다. 이 동네도 방주제가 생기기 전엔 갯마을이었는데요. 한창 때 갯벌에서 활약하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일당 2만 5천 원을 받고 옛날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불어서 나 약 사 먹고 아들 보고 달라고 그렇고 거기다 넣어야 기름 넣어야 방 뜨거우니까 기름 넣고 그렇잖아요. 아, 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싫어서, 네 맞아. 마을 바로 앞 갯벌은 사라졌지만 천북 굴단지 덕분에 용돈 벌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상인들은 일제히 택배 보낼 준비를 합니다. 주말에 집에서 굴을 먹으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이때 몰립니다. 택배차가 와요. 6시, 7시까지 아이고, 네, 6시, 7시까지 준비해놓으면 보통 늦을 때는 막 8시, 9시에 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내일 들어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굴 덕분에 이 지역의 택배 업체들 일감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작업하셔야 돼요? 거의 한 평균 11시 정도까지 해야 돼요. 11시까지요? 네네. 아... 또 이 큰 차를 옮겨 싣고 분리도 해야 하고. 아, 전국 각지로 옮겨야 되니까요? 네네. 표침하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저한테는 최고, 이 굴마을 사람들이 저한테는 최고의 고객입니다. VIP 고객. 겨울 추위와 함께 시작된 굴단지의 활기가 마을 너머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인 장영자 씨. 보통 오후 6시 전에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가는데요. 오늘은 늦어졌습니다. 네. 남편이 천안의 병원에 입원하기 전엔 부부가 함께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이건 언제예요? 올해 봄에. 전국 일주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할아버지랑요? 할아버지가 차 타면은 힘들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못 갔어. 근데 자꾸 아프니까. 남편은 심각한 천식으로 폐기능이 떨어져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웃에서 굴집을 하는 조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유, 눈 언제 가? 아유, 아유, 아유 엄마 나 진짜 좀 금토일은 안 간다 그래. 아유, 내가 죽을 것 같아. 아유, 이렇게 한숨을 푹 쉬세요. 아유, 천식은 이 날씨 바뀌면 맨날 아파요. 자엄마까지 아프시니까 걱정이지. 겨우 장사를 마치고 병원 갈 생각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아직 가셔?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메. 어메, 들어와봐, 그럼.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할아버지 또 입원했어? 어쩐디야. 그럼 어떻게요? 우리 옆쪽으로 가? 엄마. 옆쪽으로 가? 저기로 가면 안 됐어. 사정을 들은 손님이 다른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장영자 씨가 붙잡았습니다. 누구네 애기야, 제 애기가. 오래된 단골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예. 아, 예, 우리 손자 혼자.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예, 보령 사장. 우리 보령 우리 단골이라고 하는 데서 나는데 20년 단골. 저가 우리 저 큰 애가 네. 지금 30살인데 얘만 했을 때부터 왔어요. 아버지하고 여기 아저씨하고 나이가 동갑이셔갖고 친구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 안 하는 거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긴 세월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서도 장사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은 뒷정리까지 도와줍니다. 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 나도. 여기가 안 갖고고 지갑 안 갖고고 아저씨가 여기나 사라지가 아이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이 할머니 돈 계산하는데 또 이렇게 주머니에 또 돈 찔러 주셨어요? 아 그거는 오고 가는 정이야. 이 집에 사장이라.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니까 의사학과라고 조금 2만 원 줬어.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세요. 알았어. 한 시간 반 넘게 운전해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갈게. 오늘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네, 그래. 그렇게 장거리 출퇴근을 매일 반복합니다. 토요일 새벽 굴을 실은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천북 앞바다에서 채취한 굴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석화를 들여오기도 합니다.
때는 이런 차로 세 차, 네 차가 하루에 나온, 산적이 나온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이면 이거로 해서 이 차로 지금 이게 몇 개씩었어? 330개. 330개. 그럼 이제 1000개 정도 소비는 소비. 하루에 1000개 정도.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다 소비돼요? 네. 여기서 또 뭐 인천이나 안산, 언양 뭐 안산으로 빠져, 안양으로 막 빠져 있어. 박상원 씨의 아내 김인선 씨도 출근합니다. 아, 이제 집에서부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나오세요? 네. 집에서부터 다 하고 나와야 이러지 어떻게 이게. 경상남도 거제가 고향인 김인선 씨는 굴 덕분에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군요. 거제도 우리 친정으로 실습 나왔었지. 그래갖고서 만난 거. 실습이요? 응. 무슨 실습이요? 굴 양식장. 아, 그럼 두 분은 굴 양식장에서 만난 거고요? 그렇지. 결혼 후에도 이곳에서 석화 양식을 하며 굴 장사를 해왔습니다. 와, 안 먹으면 이 동네 그 아줌마들 여기 양쪽 볼 보라고 동상 걸린 자국도 있을 거야 막 보래. 아주 추운데 일하셔갖고 그런가 봐요. 손도 이 한겨울에 손이 부은 사람도 많다. 손가락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런 거 말이야. 그냥. 이 정도 했다고. 겨울에 찬물 잡고 봐. 내 손은 아가씨 손이지. 밥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해. 어머니 손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이거 이상 또. 그 얘기면 나 우리 아이 안 돼요. 그 말이요. 눈물 나. 그런 사연이 있어. 나 눈물 나려고 하잖아. 눈물 돌었지. 고생 그지겠잖아. 여기 집어서 여기 홍토 오면 이제 아가씨들 처음에 오는 거 밥 이고 오다가 뜨거운 국물 돼서 손 여기 화상 자국도 있다고 보니까. 여기 먹고 자야죠. 전 나와서 신랑 잘못 만나서 고생.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는 박상원 씨. 전북 굴단지에서 가장 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내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터줏대감 김순희 할머니의 굴집은 올해부터 주인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막내딸 유겸 씨가 가게를 물려받았죠. 아버지 어머니 턱걸음 전화하세요. 먼저 오늘 힘들어서 못합니다. 시작한 지 두 달째 부담도 크고 예상보다 힘들어 걱정이라는군요. 굴 까다 보면 손님 오면 손님 받아야지. 그러면 굴 주문은 못 들어왔으면 이제 몸이 달아요. 막 몸은 막 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엄마한테도 그러죠. 아유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러고 살으셨냐. 그만 접어야지 나도. 막 그전에는 손님이 오면 막 여기 널러댕이면 잘했는데 이제 어려워. 많은 손님이 와도 다 보내지 않고 다 내가 해 됐는데 이제는 어려워.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찬바람 맞아가며 묵묵히 견디온 나날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토요일은 한 주를 통틀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요즘은 시국이 혼란스러워 예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평일보단 손님이 많습니다. 우와, 진아. 이래코. 우와, 이거 먹으면 대박, 그지? 우와,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초장까지 찍어서. 오호, 이번엔 딸이 아빠에게 보답하네요.
우와. 세종시에서 굴 먹으러 온 지은이네는 바다 구경까지 하고 갑니다. 응, 바다 그지? 처음 보지? 우와, 저 갈매기도 있다, 갈매기. 애기가 몇 개월인가요? 22개월이야. 뭐, 그럼 오늘 뭐 바다 처음 나온 건가요? 예, 바다 어때? 좋아? 좋아요? 가족들에겐 잊을 수 없는 겨울 여행이 되겠네요. 박상원 씨 가게에 손꼽아 기다리던 손님들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죠. 요 녀석들 보는 맛에 주말이 더 기다려진다는데요. 큰 손녀 주영이는 어른 못지않게 한몫합니다. 할아버지네 식당에서 주영이가 유독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이 무엇을 먹나 기록중. 한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되면서 1-2일에 뭐 둘이 손님이 그 하나를 쓰면 둘하고 바를 정도를 다섯 개라고 치고. 여기는 지금 불 3-2인데요. 근데 거기에 불을 두달 안에서 먹었고요. 여기 2-1은 구멍 한 달아 소주 두 개. 매년 겨울이 오면 도시에 사는 아들, 딸들이 주말마다 내려와 일손을 거둡니다.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힘들어요. 그냥 엄마 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요. 네. 이제 좀 익숙해요. 엄마는 그리고 막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허리 수술도 한 지 몇 년 됐는데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허리 수술. 맨날 무거운 거 들고 추운 데서 일하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 뭐, 입장에서는 네, 안 했으면 싶고 아니면 가게를 좀 줄이거나. 잘하셔요. 자식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김밥으로 끼니를 떼어가며 일에만 몰두합니다. 맛있다. 아유 배고파. 이거 밥 먹을 시간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3남매를 대학까지 가르쳤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월급 일하는 거 참 말리고 싶대요. 그럼 뭐 누가 그랬어? 이거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달 일하는 거 안 올 수 있어. 주말만 오잖아, 겨울 되면. 애들이 할아버지 여기서 내 앞에 안겨 잘 짝이는 친구 있었더니 아직 그 손은 아무도 몰라. 행복이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겠죠. 천수만 바닷가 식당에서 굴이 익어갈 때 사람들의 일상에 숨어있던 작은 행복도 익어갑니다. 네. 어둠이 내려도 손님들의 발길은 계속됩니다. 여기 굴 먹으러 좀 와봤어요? 네. 몇 번 정도 와봤어요? 한 두 번쯤 먹은 것 같아요. 두세 번. 몇 번? 너 열 번 온 거야. 너 열 살이니까 매년 오잖아. 그래? 그럼.
10년째 온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굴이 가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셈이네요. 제가 최소한 2살 때부터 먹었던 건 기억나요. 2살 때부터? 굴이만 먹지. 그때 맛이 어땠던 것 같아요? 굴이 좀 심심하고 맛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굴맛을 봤던 영재는 굴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요즘 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좀 뜨거워서 먹기가 어려워요. 전북 굴단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가건물들을 헐어내고 새 건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임대할 계획인데요. 각자 처지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굴단지의 산 증인인 김순희 할머니가 북적대는 아래 동네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가 낫지. 여가 명동이지. 우리 집게는 예, 여기는 우리 집게는 이렇게 돌아앉아서 잘 안 보이고 여기는 서울 명동이고. 가위가 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여가 많아 손님이. 굴단지가 재정비되면 제비 뽑기로 다시 자리를 정하게 된다는군요. 다시 또 제비 뽑기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앞으로 짓는 데는 좁아. 여러 동이 거예요? 여러 동을 지하니까 좁아. 그래서 난 별로 원하지 않아. 장사 안 되든 되든 그냥 이 자리가 넓고 좋고. 변화에 적응해가며 오늘날의 천북 굴단지를 일궈온 사람들. 또 한 번 마을 공동체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겨울바람은 오늘도 매섭고 천북 굴단지 사람들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다른 가게에 굴을 대주는 박상원 씨가 덕담을 던집니다. 오늘 만났지 굴이나 떨어져라. 이거 딱 끝나는 거지. 네, 다 팔으면 떨어지면 장사 잘한 거지 뭐. 굴이나 떨어지라 소리가? 아, 전 소리죠. 다 팔아 없으면 굴 떨어진 게 장사 잘했다 소리니까. 장영자 씨가 병원에서 밤을 보내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침 먹었어? 오늘도 꼴찌시네요? 꼴찌. 8시 넘어서 출발하니까. 사람들 또 막 어제 가니까 또 숨이 차가지고 막 항생제를 맞고 난리를 치고 앉아 앉아. 맨발이에요. 신발이 젖어갖고 어제 빨았더니 안 발랐어.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도착했어. 좀 더 차진 않냐? 알았어. 지난 세월. 찬바람을 함께 헤쳐왔던 남편의 자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 그 무사히란 말에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오늘 넘어가면 좋겠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 보다요? 네. 그렇게 막 욕심 부리기 싫었어. 결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윗동네 터줏대감 김순희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손맛을 전수합니다. 맛의 비법과 함께 몸으로 익혀온 깨달음도 건넵니다. 고생을 해야지. 누가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고 하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요. 결론은 그거네. 공짜는 없어. 시골이 부자는 일부자라겠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날마다 끓여나가지. 안 하면 누가 하나? 안 하면.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여과 일하고 여름에는 집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한데 살아서 그래도 남의 집을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빌리러 다니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한겨울 갯벌에 땀을 뿌려온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칼바람을 견디면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기를 천북 굴단지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비로소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